오늘 다큰녀들과 가는 기분 어떠세요? 근데 일단 나 궁금해. 진짜 너네가 실제로 다큰지 퇴하려고 그랬는데 은퇴가 안 되네 이거. 씨 자꾸만 메인으로 나오. 안녕하세요, 기동입니다. 제가 보고 싶으셨죠? 여긴 용산역이고요. 오늘은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대명, 그러니까 소노 계열의 전 지점을 다 팔게 됐거든요. 그래서 세 개 팀으로 나눠서 각자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저희 팀은 현수랑 뽀링이랑 저랑 갑니다. 이름하야 모든 게 다 큰 여자와 떠나는 여행. 아, 저희 뽀링이는 미리 와 있네. 안녕하세요. 아, 화장 좀 해요. 아, 뭐야. 아, 왜요? 쌍판이 너무 구리잖아. 비키니 준비됐어? 당연하죠. 오늘 눈큰녀, 대가리큰녀, 엉큰녀, 가큰녀 맞아? 다큰녀잖아. 너무 다큰녀 특집이잖아요. 네. 어디? 아, 현재 시간 6시, 저희가 6시 28분 기차인데요. 23분이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박현서가. 저 뛰어오는 거 박현서야? 아, 온다. 제 온다. 아, 저 은색 가방? 어, 은색 가방 똑같은 거. 저거 밖에 전화해봐. 전화요? 너 진짜 죽고 싶냐? 저 우리는 진도. 나 너무 기대되는 거 있지. 내가 여기를 상상을 못해. 내가 가서 그랬어. 상상을 못해. 기차에 내려서 렌트카를 해서 진도까지 갑니다. 사실 이게 좀 구린 건 있어요. 진도 솔비치가 멀어요. 솔직히 진도 그 솔비치 느끼려면 이 정도는 가야 되는 거 같아. 아, 근데 갔는데 만약에 진짜 막 눈물 난 정도로 예쁘고 그러면 그냥 아, 진짜 근데 그래서 가는 거긴 해. 내가 내 소시장 걸려도 그냥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다 큰 녀들과 가는 기분 어떠세요? 근데 일단 나 궁금해. 진짜 너네가 실제로 다 큰지. 내가 박현서는 알잖아. 뽀링이 위험은 내가 그냥 소문으로만 듣긴 했어. 뽀링이의 위험. 저 1차 아저씨 같아요. 뽀링이의 위험이 또 소문이 자자하더라고. 뽀링이의 위험이 제가 그 아까 차에서 별명 하나 지어주는데 왕가링이라고. 뭔데? 왕가슴 뽀링. 그래서 왕가링. 근데 뽀링이가 커, 너가 커. 뽀링이가 클 수도 있어. 뽀링이가 그 정도로 커? 어, 또 텐션 올라갔죠? 위험 때네. 뽀링이 호감도 상승. 왕가링. 호감 점수 5점 상승. 5점씩이나 줘요? 원래 1점 상승. 1점 10도 나는 원래. 5점.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멀지 않았네요? 4시간 걸린다 해서 밥 먹었는데. 그러니까 운전이야? 와, 야, 왜 이렇게 여유롭냐? 와, 여기가 수영장이네, 밑에. 미쳤다. 진짜 해외 같아. 미쳤어? 좋다. 연기나 우리 밤에 여기 들어가자. 약간 그 인스타에서 보던 거 그대로인데? 여기가 원래 회원제로만 운영이 되잖아. 그래서 좋을 수밖에 없어. 약간 프라이빗 하고. 아, 이거 승배가 봤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나 남자친구 있으면 여기 사서 왔을 텐데. 너 썸남 어디 있는데요? 여기 발등땡이. 아, 왜 바뀌었어요? 왜? 아, 자꾸 저를 쏘는 아저씨들이야. 잘생긴 여 노래방, 당구장, 축구장, 스포츠. 근데 여기에 핵심은 수영장이네. 너무 기대돼요. 저 오늘 인생샷 한 100장 정도 찍어야 되거든요. 쌤 큰 걸로 입었어? 우리 커플이야. 저희 똑같네요. 쌤 존나 커 보여? 아니 근데 그걸 만들어야죠. 어, 뭐 해야 돼? 너네 기본 빵이 좀 있게.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해야죠. 존나 커지는 거 아니야?
혼자 기대 붙들어서 왜 이렇게 신나 눈속에서 너 설마 수다 퍼질 거 아니야? 꼭대기 층이야? 호텔 객실도 있고 리조트 객실도 있어. 가족들 오기엔 리조트가 좋고 커플 오기엔 호텔이 좋잖아. 좋네. 근데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방 쓴다? 만약에 방 하나 있으면? 나 소파. 전 바닥이에요? 나도 아니 뽀랑 침대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1단 경계 야 그냥 방이 하나도 아닌데? 방이 두 개네. 일단 향 합격. 개좋아. 침대 세 개예요. 세 개? 기종이 저 그 독방으로 보내버리자. 아니야 현서가 혼자 자야 되니까 현서가 여기서 자고. 왜 우리 혼자 자요? 얘 원래 혼자 자는 거 좋아해. 현서 여기 자고. 너 지금 뽀랭이 F컵이라고 같이 자라고 싶어가지고. 호감도 상승. 오! 와. 아니 근데 여기 힐링하러 오는 데다 보니까. 네 진짜. 완전 싫어. 에버랜드 같아. 그러니까 에버랜드 같아. 진짜. 에버랜드 같아. 에버랜드에서 자는 거 같아. 근데 딴 데 컨셉 쩔어. 3층은 산토리니야. 어? 답사 갔다 왔잖아. 진짜요? 진짜 좋아. 미쳤어. 거기서 정재열이 프로포즈 할 거야 이제. 편지 존나 장문으로 어디 이따만한 거 썼거든. 아 진짜로? 읽어줄 거야 이제. 정재열 울까 안 울까? 일단 뭔가... 제이는 무조건 울어. 나 정재열 보고 울컥할 거 같아 이번에. 너무 고급이야.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딱 이 객실 기준으로 얼마예요? 인피니티 풀 두 명 포함해서 네. 주중 기준 17만 원이요. 17만 원 하루에? 여기요? 이런 객실? 이런 객실. 이런 객실? 17만 원. 오션비만은 추가 요금이 있긴 한데요. 그 10만 원대로 애초에 생각을 안 했는데? 25이라도 얼마나 달라고. 아니 할인해서 20만 원대는 줄 알았어요. 근데 5월에 지금 성수기이자 그러네. 비싼 날이 또 몇 개 있어. 야, 완전 그게... 완전 골드 그 날이 있는데 너무 가격이 많아가지고 상세 페이지에서 좀 보셔야 되고 솔비치 13개 지점 우리가 다 팔아요 이거. 삼척에도 있지, 양양에 있지. 양양 가야겠다. 던티 가러. 아 왜 여기 있잖아 아줌마. 아니 자꾸 욕지 마세요 지금. 아줌마 지금 여기 얼마 됐지도 않았는데 왜 또 더 이상한 사람을. 그리고 비발디 파크도 있어요. 오션월드 가야겠어. 객실 플러스 오션월드 플러스 무슨 이것저것 할인권 졸라 많이 들어가 있는 거 다 해서 두 명에 15만 원. 어? 엥? 나 무조건 20, 나 그 뭐야 오션월드 포함돼 있길래 20만원 그거 좀 심한데? 왜? 인당 그럼 7만원이라고요? 오션월드랑 객실이랑? 오션월드만 해도 원래 겁나 비싸잖아. 그 원래 맞아, 원래 그렇지. 맞아. 자 제가 위치 알려드릴게요. 네 비발디 파크 있고요 오성 있고요 양양 있고요 삼척 있고요 진도 있고요 천안 있고요 변산 있고요 단양 있고요 경주 있고요 청송 있고요 제주 있고요 여수 있고요 거제 있고요 고양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선택해서 가는 거네? 지역 선택하는 게 미친 기회라니까. 근데 모든 게 다 완전 최저가. 회원가 제외. 회원가가 더 쌀 수밖에 없어. 아 회원가. 근데 이게 진짜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보통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풀어 잘. 13개 그러니까. 지점 다 파는 거 우리가 최초일걸? 아마? 와 대박이다. 그리고 아마 거의 다 최저가일 거야. 근데 루모님만 봤을 때는 최저가긴 한데 딴 데랑 가격이 똑같을 수 있어. 근데 루모님으로 안 오잖아 여기 사실. 그치 할 게 없어. 살고 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수영장으로 오는 거지. 그렇게 따졌을 때는 거의 제일 싸대. 어 좋다. 근데 그래도 이게 변수가 조금씩 있어. 나라에서 가끔씩 쿠폰을 본다 보다 엄청 커플을 보면서 회원가 만원 주기로 쿠폰을 있어. 그거는 확인을 다 해보세요. 저희 믿고 무조건 싸다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맞다? 우리가 확인한 모든 바로는 회원가를 제외한 최저가다.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고 꼭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맥주 한잔 세리자. 좋아요. 아. 뿌링 오기 전에 얼른 뽀뽀 한번 할까? 잘한다네. 오랜만에 자. 로션? 오랜만에. 반가워. 아니 둘이서 좀 이러기 좀 그래. 왜? 아. 아 좋다. 아 이게 뽀링이 없을 때 이래버리니까 약간 비밀리언이라는 느낌이 살짝 드네. 술 사람 테니까 내가 그리울 때는 소주를 짜네. 됐어? 왜 이렇게 덥지? 아 어색해 죽을 뻔했잖아 빨리 왔어야지. 왜 어색해요? 너무 여유롭고 너무 좋아. 이러는 게 화장실에 휴지 좀 갖다 주라. 그리고
아, 기분 좋다. 나자. 아직 내장실 하시 어? 벌써 내장에 왔어요? 야, 저거 뭐, 아, 씨발, 벌레 있다. 어디? 저기. 산책 가는 날 경치 약대노 이상한 말씀 하지 마. 날씨 너무 좋아. 미쳤다리. 우와 쉣. 아, 공장 같아. 이렇게 헉헉 때려 옆에서 칭찬하는 거 개킹받는다. 언니들 나만 칭찬. 아니 왜 어디가 숨차는 포인트인데요 지금? 너가 20kg짜리 모래주머니 차고 걸어간다고. 부러질게. 직관도 이렇게 들고 하자. 아 좀 하지 말라고. 왜 손을 진짜. 널 미워. 내가 네 배 들고 싶어서 그래. 나도 손 소독제 존나 쓸 거야. 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하지마 괜찮아. 왜? 선배 뭐 할 건데? 너 얼굴 혼자 있는 걸 해 그럼. 진짜 저희 비키니 뭐고 이렇게 너 진짜 내네요. 우리 비키니 아니고 너 얼굴 혼자 쓰나? 아까부터 비키니로 존나 갑질하는데 둘이서 어디 갔을 때 우리 수박 네 개야. 너 좋다. 눈 뜨려가지고 그냥 너네 할 일 하지 마요. 너네 이따 수박 아니고 그냥 저기 망고면 죽을 줄 알아? 망고가 큰 거야. 수박 어딘지 알아요? 어디? 진짜 수박? 제주도 같아요. 아 얘네 근데 모든 게 다 큰 여자한테 끼면서 일단 지금 보이는 대가리밖에 없긴 한데 대가리가 좀 많이 크긴 하다. 와 뿌리가 날 진짜 예쁘게 보네. 봐봐. 아 뭐야 이게 뭐야? 와 진짜 못생겼다. 어떡해. 예쁘게 눌러봐. 그쵸? 살짝 오지 맛이 안 나요. 만큼하게 살아. 뿌리 자신감을 가져. F컵 왕가링 G컵. 우리 그럼 일단 뜨거운데 들어가실래? 근데 예쁘긴 하다. 사람들 시선이 너무 싫어요 저는. 아무도 안 쳐다봐. 아 뿌리 뭔가 거기서 못 믿겠어. 아, 얘 뭔가 탐도 존나 크게 찍었어. 아 누가 이렇게 찍어 뿌리. 조금 높아 했어. 야 이거 예쁘다. 야 세월 예쁜데? 어머? 와 이거 개 예쁜데? 오! 오! 굿! 뚱뚱아 가자. 저거 찍었어. 나 진짜 뚱뚱 너무 싫다. 뒤에 달랑달랑 가자 디비. 아니 사진을 아까 계속 찍어놓고 또 찍어. 밤이 됐잖아요. 존나 이뻐 지금 릴스. 야야 불 켜진다. 대박. 와
대박. 강력해. 다른 색이 있는 것 같아. 와. I don't know where she came from. 예쁜데? 많이 흘리겠는데. 야 진짜 수발. 기둥님도 한번 찍어줄게요. 아 좋아 좋아. 가보세요. 아 잠시만요. 뿌리 어때? 오. 이 귀엽지? 신나 플러팅인가? 귀여워 귀여워. 자기가 그 화면으로 내 얼굴 보이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우와 오, 진짜 잘 나와요. 아 기둥아 제발. 아 그 기... Have you ever been in love? Have you ever lost your head? Have you felt like you were out of your head? 하나, 둘, 셋. 오, 옆. 언니도 무대 안 써야 되나? 어, 나도 이거 하고 싶어요. 저도 이거 해주세요. 예뻐? 네. 시작. 잠깐만, 손 좀 쉬고 들어왔다. 어 좋다 좋다. 힘은 좋은데. 여기 가운데서. 이게 갇혀 있으면 머리 뭐야 이거? 계단범이야? 야 나 너무하잖아.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아 죽었어. 핫도그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힘 냈대. 아 무슨 나보다 더 센 것 같은데? 아니 기다 너가 못든 년은 처음이야. 쟤 날 죽일라 그래. 나 방금 죽을 뻔했어. 머리 끄댕이 몇 개 보였어. 야 벗길 뻔했잖아. 아니, 나 벗길 뻔했어 다시. 우와 진짜 여기 이것 때문에 오는 거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좋아해 여기를. 야경이 찐이네. 어 진짜 커플로 오면 최고라니까. 외국 갈 필요가 뭐 있어 여기 오면 되는데. 호텔 같아요. 여기 봐. 와. 어떠세요? 개쩔어요 진심. 남자친구 만나러 살려고. 난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진짜. 아 이런데 진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오고 싶다. 사랑하는 앞에 왜 붙여요? 안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어요? 아, 여기 지나가다 키스하고 싶어. 아 여기 완전 몰래 키갈하잖아요. 여기 벤치 왜 놔뒀겠어요? 아 여기 키갈 장소야? 당연하지 몰래 키갈이죠 이거. 여자친구랑 걸으면. 아 뭐야? 뭐야? 왜 저래요? 뭐야? 대박. 우와 우와 저기 있어요. 우와 저기 선상 완전 대낭만이다. 아, 진짜 진짜. 알았어. 여기 바다야. 아니 바다라니까? 어 있어. 쌍둥이. 안녕. 와 야 낭만 지인다 이거 보면서 먹는 거. 죽인다. 이런 데가 생각보다 없거든. 우와 미쳤다리. 우와 대박이다. 대박. 이거 안 찍을 수가 없어. 이거 봐요. 뭐 이걸 이렇게 진짜로. 여기 대박이야 진짜 역대급이야. 그러니까요. 내가 태어나서 왔던 횟집 중에 감성 1등. 진심. 저거 전복이다. 와 미쳤다. 전복이 있어버려? 전복이 있다만. 아까 보니까 잡으신 거 방금 주신 거. 아 진짜? 아 그래? 아 제 여자친구랑 여기 오면 이러고 호텔 딱 들어와 야경 싹 보고 뜨방 한번 쫙 하면 아까 그 산책에서 키 가라고 볼래? 어 허니문 각이다 그죠? 고상해 그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갔어 그니까 그런 거 없는 거 같은데 그렇지? 와 너 사진 많이 찍고 많이 했어 내일 봐도 너무 짧아 아 그니까 진짜 이거 화면에 있어요 한 2, 3박 더 입고 싶어 안녕 내일 봐요 일어날 시간, 일어날 시간. 몇 시야? 7시 16분이요. 킹킹킹킹.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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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깔끔하다. 상큼한 샐러드가 있고. 안 먹어요? 가볍게 채소 패스하고. 이거 뭐야? 어. 우와. 나 이런 거 이거 처음 봄. 프렌치 토스트. 어. 대박. 와 대박이다. 계란 좋아하거든요.
야 대박이다. 고등어 구이? 오메 씨. 와. 와 진짜 반찬. 오 진짜 괜찮다. 와 빵 헐봐. 와 이거 말이 돼? 너 너무 건강식 아니야 근데? 와. 됐어? 근데 저 이거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재밌네요. 어떻게 하다가 이상형이라고 나오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몰랐어. 난 결혼해 줄래?